마셔요. 마셔. 천천히, 천천히 마셔. 아휴. 아유, 내 손녀, 내 핏줄,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게야, 응? 아유, 세상에, 손이 험하네, 응? 뭘 하면서 살았어? 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셨어요? 응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이 할미는 그 옛날에 널 이 가슴에 묻고 그날부터 단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이, 응? 저 아유. 이순정 씨 딸로 잘 크고 있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. 뭐?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30년 전에 할머니 댁 옆집에서 일했던 이순정 씨요. 순정이 알지. 아니, 아까 정원이 너희 엄마도 똑같은 소리를 하던데, 아,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? 어, 그러니까 순정이 걔가 그때 널 훔쳐간 게로구나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세상에, 이런 몹쓸 것이 있나, 응? 할머니. 아유. 그거 아니잖아요. 할머니 다 아시잖아요. 뭐? 그래, 순정 씨. 조금 있다가 비채훈이가 전화할 거야. 지금은 지 외할머니가 붙잡고 놔주질 않아서. 저, 사모님이 지금 대표님 댁에 계세요? 내가 비채훈 일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계속 연락도 하고 하도 성활했더니 달려오셨네. 사모님은 뭘 하세요? 놀라시지 뭐. 좀 전엔 쓰러지는 줄 알았잖아. 근데 지금 너무 기뻐하셔. 감격스러워하시고. 그럼 순정 씨, 채훈이가 좀 이따 전화할 거야. 그래, 또 통화해. 사모님이 지금 채훈이하고 같이. 어떡하지? 설마 사모님께서 우리 채훈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사모님이 통화를... 그래서 언제 통화를 했었지? 채훈이가 통화를... 아, 그래서... 어머, 그래서 우리 채훈이가 간 거야. 그래서 채훈이가 간 거야.